울산시 노인복지관은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청소년을 위한 진로체험박람회가 시민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제8회 한미 우호의 날 행사가 지난 22일 공두천시 한미문화회 광장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넷째 주 두드림 주간뉴스입니다. 여러분 노인돌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에서는 자녀와 함께 지내지 않는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이를 통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7명의 노인돌봄이를 통해 지역 내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를 통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안전 확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방문하는 것에 대한 홀몸 어르신의 만족감이 높았고 찾아오지 않는 자녀들보다 노인돌봄이를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말할 수 없지 감사하지 나는. 누가 찾아올 사람이 없잖아. 애들은 있어도 애들은 먼 데서 사니까. 이웃이 좋지. 자식들한테 못한 말도 할 수 있고 또 친구들한테 못한 말도 할 수 있고 또 인양반이 와서 내 이제 사는 얘기를 이제 들어보려고 하면 내 마음을 털어놓는 데가 여기대. 여기밖에 없지. 그러고 또 복지관에 가면 또 복지관의 선생들이 또 너무 잘해줘. 2007년부터 5년째 노인돌봄 기본사업을 위탁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은 올해도 183명의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전화 확인, 서비스 연계와 생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앞으로도 동두천시의 홀몸 어르신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체험박람회가 동두천시에서 열렸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직업인들을 직접 만나고 생생한 정보를 듣는 시간으로 청소년들의 반응 또한 뜨거웠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22일 시민회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동두천시 관내 청소년들에게 진로지도와 건전한 직업의식 고취를 위해 올해 처음 기획됐으며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와 시민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내일을 향해 두드려라 라는 주제로 진행된 박람회는 총 7개 존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다양한 분야의 직업인들을 만나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하고 미래 명함 만들기와 유명인사의 강의를 청취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됐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소년들은 다양한 진로 탐색 및 직업 탐색의 기회를 가져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매년 진행되어 온 한미 우호의 날 행사가 올해로 8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약 800여 명이 한미 문화의 광장에 모여 화합의 축제를 펼쳤습니다. 동두천시 외국인 관광특구 상가연합회에서는 지난 22일 한미문화회 광장 및 특구내에서 제8회 한미우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미우호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오세창 시장, 박형덕 시의장, 28사단장 및 많은 내빈들과 미군 장병과 동두천 시민을 포함해 약 800여 명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축제마당으로 꾸며졌습니다. 공연 행사로 시리비당 풍물단, 미사단 밴드 공연,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펼쳐졌고 한미 가족이 함께하는 벼룩시장에는 각국의 문화적인 물품 등을 물물 교환하고 값싼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오세창 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미군 재배치로 지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시민들과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며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